높이와 폭입니다. 그래서 이제 height width라고 얘기합니다. 보통 박스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. 이 박스가 지금 높이가 200픽셀 그리고 위드스는 50% 잡고 있던 것은 50%는 얘를 둘 이 박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 부모 엘리먼트. 부모 엘리먼트가 지금 전체 이 화면 여기서부터 이잖아요. 여기서도 이 공간에서 50%를 차지한다는 게 위드스가 되는 거예요. 50%. 이렇게 200픽셀 50% 혹은 100% 뭐 70%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파우더 블루를 주고 있죠. 그게 이 색입니다. 그렇죠?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면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.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00픽셀 위드스 500픽셀 이렇게 100픽셀 500픽셀 이렇게 주는 거죠.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맥스 위드스 맥스 헤이트가 나와요. 자주 보게 됩니다. 이건 뭐냐니까 가변 그러니까 이 창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스마트폰 같이 스마트폰으로 이 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이 맥스 위드스가 있으면은 얘는 조절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창이 줄어들어요. 줄어들고 또 창이 넓어지면은 같이 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고정입니다. 고정되어 있는 폭.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이 창, 이 엘리먼트, 이 블럭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데 얘는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뭐에 보는데 관찰하는 거 창 둘러싸고 있는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서 이 박스 크기가 줄어드는 거나 커지는 게 맥스 위드스입니다. 자, 예제가 밑에 두 개 있습니다. 해보시기 바랍니다.